자, PMP님, 치매 진단금은 얼마나 적게갈까요? 저도 솔직히 이게 치매 진단금은 있으면 좋겠지만 경증, 중증도, 중증, 보험료가 생각보다 싸지가 않아요. 치매 진단금은 당장 급한 게 아니고요.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. 치매는 치매만 진단되잖아요. 근데 저 보호망은요, 재가급여, 시설급여는요, 치매뿐만 아니고 질병이든 상해든 몸이 불편한 어르신분들이 부분적으로 상담 부분, 정적으로 어떤 누군가가 필요할 때 우리가 재가 서비스 장기요양 등급 받고 나라에서 정한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나서 나중에 매월 한 번이라도 복지용구 아니면은 뭐 주야간 보호, 단기 보호, 그다음 방문 요양, 방문 목욕, 방문 보호 요런 월 1회라도 이용하게 되면 매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있을제 집값, 이런 재가급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올리브오이님, 재가는 몇 살부터 가입하는 게 적당할까요? 일단은 나이가 들면서 보험료는 비싸겠죠. 일단은 4개월간 진단받고요. 6개월 동안 호전이 받지 않으면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로 분류가 돼요. 물론 젊은 사람들 거의 안 걸리겠지만 저 보호망이 생각하기에는 한 40살 이상부터는 서서히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50대, 60대가 걸릴 확률이 더 높겠지만 상당 부분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제임스님, 제가 그 두 개 정도 들려고 하는데 어느 회사 추천인가요? L사랑 A사, 요 두 개로 믹스해서 가입하면 대박이다!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,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